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 특수는 주경배 찬양 사역팀에서 섬겨 주실 것입니다. 특순 이후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6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들은 모두가 다 큰 환난 가운데서 지어진 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환난 가운데 처하도록 그 보호의 장막을 때로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드리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함께 드려야 할 줄 압니다. 때로 하나님의 큰 은혜는 큰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감미로운 연애 편지는 두곳장을 넣는 봉투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배달된다. 우리는 그 봉투를 보고 놀라서 겁을 먹지만 우리가 그 봉투를 어떻게 뜯어야 할지를 알고 있기만 한다면 그 안에는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큰 선물들이 들어있다. 큰 환난과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감싸고 있는 구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우리에게 배달될 때 때로는 그것 포장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나 직장인이나 이렇게 그 책상 위에도 붙어 있고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말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성경적 진리는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므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노력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말이죠. 그 말이 왜 진리가 될 수는 없는가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더 크게 도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돕게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는 나 스스로도 도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한 절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큰 도움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돕는 것을 정죄하거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그 말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이 1절과 2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시편을 공통적으로 보면 1, 2절만 이렇게 떼어내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선언적인 고백, 전체를 요약하는 고백.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1절을 2절에서 부연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런데 이제는 2절에서는 어떻게 들었는가?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으셨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도움을 얻었습니까? 그가 처한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절에서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사망, 수월, 환난, 슬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처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8절에도 또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용을 사망했어.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죽음의 위협, 죽음의 고통, 그 사망의 처한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한 이 영혼을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그 건짐받은 감격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8절입니다. 8절이 참 은혜로운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눈을 눈물에서, 무슨 슬픔에서 다 우리를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걸음을 넘어짐에서 붙잡아 주셨다.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해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눈에서 흘리는 슬픔까지 다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까지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그런 두려움, 염려, 불안 이 감정의 치유까지 다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셨다. 삼중적인 그러한 구원, 삼중적인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셔서 구원을 간구했지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간신히 건짐 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일생 동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간신히 구원만 얻은 죽은 이후에 아 우리가 그때 가서 내가 구원 받았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구원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인생 가운데라도 우리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짐에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받은 은혜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에 대한 이 보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값진 마음이죠.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보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값싼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는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합당한 보답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은혜에 대한 보답은 은혜를 잘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되돌려주는 것,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주는 사람이 기뻐서 주는 거예요. 은혜란 그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선물이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내가 이 선물을 주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건 뇌물이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물은 선뜻 주는 게 선물이고 뇌물은 뇌를 굴리면서 주는 게 뇌물이에요. 영어로는 절대 번역할 수 없는 그런 한국인에만의 정이죠. 선물이란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기쁜 것이 선물이고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기분 나쁜 건 뇌물이에요. 영국의 어느 기업윤리연구소에서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그렇게 뭐 재미있게 분석하는데 테이블 위에서 받는 건 선물이고 밑에서 받는 건 뇌물이다. 현재 위치가 없어도 받는 것은 선물이고 현재 위치가 없어지면 안 오는 것은 뇌물이다. 받고 나서 잠을 잘 자는 건 선물이고 잠이 안 오는 것은 뇌물이다. 뭐 이런 거죠.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상당하게 갚을 것인가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런 마음 자체가 또 나쁜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것인가? 그것은 값진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갚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갚겠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보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했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건짐을 받은 구원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구조선이 와서 건져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 잠깐 지나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백사스를 내고 유람선에 탄 것처럼 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죠. 건짐을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 자신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건진받은 자가 아니죠. 우리는 다 구조선에 탄 겁니다, 지금 다 물에 빠져 죽고 가고 있을 때 건짐을 받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잘 받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드려도 그것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막이 준비됐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을 받는 분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섬김,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받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헌신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요. 역대상 29장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손에서 우리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줄 알고 드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봉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인정과 감사의 표현일 뿐이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시편 기자가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의 제사로 인하여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수없이 많은 제사를 너희가 드렸다. 그런데 내가 수소에 내가 피를 마시겠느냐? 그 제사의 음식을 내가 먹겠느냐? 내가 심지어 굶주릴지언정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질렸다. 나는 너희의 수없이 많은 재물에 원치 않는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다라는 생각조차 그건 잘못된 출발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보답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건지셨으므로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보답이 있다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자녀가 많은 것으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자녀에게 투자한 것일까요? 합당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내가 평생 너를 이렇게 투자하고 키웠으니 이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되돌려야 된다. 그것은 부모의 은혜가 아니죠. 진정한 부모의 은혜는 자녀가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자녀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그 자체가 보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이다.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 이런 결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가장 나타나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닐 때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그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그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은 사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늘 교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표현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늘 무엇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참된 기도의 영역에 들어가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의 나눔이죠.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부족함을 느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봉사,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는 잘못된 종교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원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면 신이 나에게 상당한 봉을 주는 것. give and take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납입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험금을 되돌려받고 보상을 받는 식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물을 다 드린다 할지,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세상은 이미 아버지의 것이요. 우리 자신조차도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무엇을 드림으로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결심한 영혼은 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는 in the face, in,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얼굴빛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나의 삶을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리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 동행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이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하나님과 교제와 친교를 의미하죠. 또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순종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좋아했던 고백이 코람데오죠. 그들은 늘 유일하신 청중 앞에서 늘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좋아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때로는 붙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인격, 진정한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 주위를 둘러보기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나의 하루의 모든 삶을, 이 땅에서 삶을 나도 모르게 누군가 카메라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다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CCTV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의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악행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은 때로 선행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쁜 일을 행함으로써만 나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선행을 하면서도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빠집니까? 선을 행하면서도, 사람 앞에서 행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행하는 자가 되므로 그 선이 선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게 하며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앞에서만 하라. 우리는 자기가 한 일은 너무나 잘 기억을 해요.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준 은혜는 너무나 잘 기억해요. 자기가 행한 은혜는 잊어버려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의식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행하라. 그러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참되게 보답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평생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이다. 유일하신 청중이신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 높은 창공에 오를지라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행하리이다. 이런 결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답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그 하나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가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잔, 이 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구약의 전제라는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특정 양의 포도주를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 그 잔을 들고 그 축복과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한 제사의 형태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받고자 하는 잔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잔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영광의 잔이 있습니다. 성공의 잔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야망의 잔이 있습니다. 때로는 쾌락의 잔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 잔을 얻었습니다. 그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서 얻은 그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잔이라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잔, 그것은 구원의 잔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요, 감사의 잔이요, 찬송의 잔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 잔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잔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죠.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과 18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18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사랑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사랑은 늘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서원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서원을 내가 지켜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서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갚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크게 기여한 사람인지를 나타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약속한 것 지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게 하면서 지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존 폭스라는 분이 쓴 이 순교자의 사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필포치라는 그런 순교자가 순교당하면서 한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 집행관과 함께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에 그를 끌고 간 이 집행관들이 그 화형대 가까이 가서 그를 양쪽으로 붙잡고 그를 들어서 옮기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도망갈까봐, 움직일까봐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교황처럼 예우하려고 하느냐? 나는 내 여정의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는 그 화형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이곳에서 내 소원을 갚으리라. 하나님께 대한 내 소원을 갚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고백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화염대에서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내 소원을 갚으리다.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소원을 갚을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순교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그 소원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지라도 그 생명을 다함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소원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그 사랑,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드림으로써 생명을 바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영웅심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사랑의 고백 속에 기도로 나아가고 또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의 삶으로 고백으로 동행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생명을 드림으로써 죽음으로써 그 소원을 갚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너무나 귀중하게 보시는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갚아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속에, 그 찬양 속에 그 사랑의 고백 속에 때로는 내 생명이 드려지는 그 소원을 갚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교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순교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만 여호와 앞에 나가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사랑의 소원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보답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더 도와달라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 그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소원을 지킴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것이 때로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가져가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진정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죽음이 요구될지라도 그 사랑의 고백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게 내 소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보답과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응답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나의 헌신으로 하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공로의식 또 나의 어떤 보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진 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나의 의에 사로잡혀 간신히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유람선을 타듯 마땅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처럼 살아가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날마다 여호와 앞에 행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지해가고 행하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나의 삶이 주의 영혼,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주의 은혜에 더욱 사랑할 뿐입니다.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더욱 기도할 뿐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행할 뿐입니다. 더욱 저의 소원을 갚으며 행할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올바른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인생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더욱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이 저에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다한 사랑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민족과 열방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